네,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한 힐링 강의 쇼 청산유수. 9월 기능의 달 특집을 맞이해서요. 우리 시대 존경받는 각 분야의 명장분들을 모시고 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청년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제빵 분야인데요. 건강에서 기분 전환까지 우리 삶 속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오늘은 제과 분야의 함상훈 명장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박수로 청산유수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2011년도 제가 명장으로 선정된 제가 명장 함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사실 이 빵 하면은 많은 예.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제과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원래 그 지금 시대하고 저희 세대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쌀밥을 먹으려면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제가 1958년생이니까요. 그때는 뭐 쌀밥이면 최고였는데 저는 쌀밥보다도 그 당시에 이미 빵이나 떡에 관심이 많아서 그 같이 있으면 저는 빵을 더 좋아해서 빵을 먹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미.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를 지나가려고 보니까 그 집이 좀 그 전에는 잘 살지는 않았지만 조금 그 중류층은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도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도 공부 안 하니까 그 시골이지만 그 가정교사도 두고 그래서 바로 밑에 동생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로 밑에 동생은 공부 그만하고 자라 그러고 저는 제발 좀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상급 학교에 계속 진학했어도 빵은 했을 것 같아요. 워낙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빵에는 좀 관심이 옛날부터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아니 근데 사실 빵을 좋아하는 거랑 빵을 네. 만드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거든요. 이 빵을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하고 이제는 빵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그 빵 하는 데를 좀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작정으로 뭐 빵이 근데 이제 그 친척 중에 제과점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상당히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보통 밤 11시, 12시까지 일하는 집들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지금 시대하고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좀 힘들었죠. 근데 이제 제과점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각광을 받던 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은 밥을 3끼 다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제과점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과점을 취직하고 나니까 맹목적으로 빵이 좋아서 취직을 한 거죠, 저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제가 제빵과가 없었고 오직 할 수 있는 곳은 제과점이 취직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취직을 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맹목적으로 뭐 들어가서 보니까 선배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제과 계통에 상당히 대부 같은 분이 김춘복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아냐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간 사람이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지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상당히 그러니까 벌써 75년도에 월급을 40만 원 이상 받았으니까 상당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한 사람은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그래서 완전히 뭐 신 같은 조금 과하게 말하면 신 같은 이렇게 추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그 다음부터 아 나도 열심히 해서 저분같이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제가 최고로 되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고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서 남들보다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 남이 시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하는 것, 일을.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그 위생적으로 필요하니까 제가 그 시키지 않아도
그 바닥도 쓸고 바닥도 닦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최고 책임자한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승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방에만 예를 들어서 제 선배들 같으면 뭐 제 선배들 같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공장에 올라가기 전에 그 홀에서 뭐 1년이나 2년 동안 뭐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공장을 올라갔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니고 공장에 다이렉트 들어갔는데 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명보재가라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명보극장 바로 옆에 같이 있었는데요. 명보극장하고 그 영화배우 왕년의 스타였어요. 그 실홍균 씨가 하는 명보재가라고 있었는데 거기를 들어가니까 지금 한 10평 정도 되는데 주방인데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릇을 그 당시에 거기서 25명 정도 생산진만 그 하나에서 판매하는 게 25명 정도 됐는데 그릇을 쓰고서 이렇게 휙 던집니다. 잘 갖다 놓지도 않고 그러면 툭툭 막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닦다 보면 하루 종일 바깥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며칠 하다 아 이건 뭐 도저히 그릇만 닦다 시간이 갈 것 같으니까 뭐 청소를 잘 하니까 제가 뭐 한 1개월 만에 주방에 탈출하게 됩니다. 한 단계 뛰는 오븐을 봅니다. 그리고 오븐 볼 때도 그 당시에는 이제 전기가 이렇게 지금처럼 잘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빵을 키우려면 이게 스팀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전기도 있고 잘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연탄 보일러를 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남이 깨우기 전에도 4시에 일어날 때 3시 반에 일어나서 그 연탄 보일러를 그 아주 김이 잘 나오게 미리 가서 하니까 무지하게 좋아하지요. 선배들도 좋아하고 우리 공장님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남들보다는 좀 상당히 빠른 승진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돼서 아마 그렇게 됐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제가 명장 1호인 그 명보재가에서 박찬의 명장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아주 그 지금 현 시점까지 오게 된 동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실함이 선생님이 가장 큰 무기이셨네요. 성실함도 있고 조금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남들 안 하는 거 좀 이렇게 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저는 그 몇 년 전에 되게 인기를 끌었던 제빵왕 김탁구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서 보면 되게 그 견습생부터 제빵사가 되기까지 엄청 많은 노력과 힘든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도중에 하시다가 좀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저는 포기는 그다음에 그 후회한 적은 없어요. 다만 제가 사회에 나와서 해본 거는 빵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단 한 가지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직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그다음에 오직 빵만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남들이 일이 끝나면 이렇게 쉬려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전 남아서 연습도 하고 또 그 내일 할 일들을 준비를 하면 다 귀찮잖아요. 배운 사람들은 그럼 제가 먼저 찾아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준비를 미리 다 제가 맡아서 솔선수범 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그 잘 보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제가 배우려는 의욕 하나만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그것은 뭐 남들한테 잘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다만 내가 아 저런 걸 다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봐도. 예. 정말로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좋아한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열성적으로 제가 뭐 그 최고가 부럽지 않은 최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는 그걸 몰랐지만 선배의 그렇게 추앙받는 걸 보고 제 스스로가 그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뭐 여건이 너무 좋아져서 본인들이 하면 얼마든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 때는 오직 선배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김탁구처럼 그 TV니까 약간 좀 과당적인 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 취지는 거의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좀 어린 시절부터 일찍부터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고 그 길을 쭉 걸어오신 덕분에 지금의 명장님이 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좀 아무래도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청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직접 명장님이 일하고 계신 현장을 찾아갔다 왔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먼저 보시죠. 토돌하는 게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짜죠. 그러면 이렇게 줘야지 생아의 이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저는 그렇게 뭐 어렵다고 생각 안 하는데 가르쳐 보면 마음에 들게 못 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제가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꽃 짜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손으로 만드는 것들은 그렇게 테크닉이 필요치 않는데 이렇게 장미꽃을 짜거나 이렇게 손으로 짜는 꽃은 그 손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한 제가 이렇게 많이 가르쳐본 결과 거기에 대한 노력 100배 이상 해야지만 꽃을 어느 정도 짜더라고요. 아, 네, 화면을 보고 나니까요. 예. 그냥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입에 침이 절로 고이는데요. 요즘은 사실 제 주위에도 취미로 제과제빵 배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시기까지 선생님만의 뭔가 비결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특이하게 뭐 비결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운 사람 열정, 그 다음에 남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찾아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많이 하는 얘기는 생각 없이 10년을 하면 맨날 제자리 걸음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하면 남들이 10년 배울 거를 뭐 1, 2년 만에 마스터한다고 저는 생각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생각 없이 하면 그 하나도 진도가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내가 무엇을 잘했고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본인이 생각을 해야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그 모 방송국에 한번 나가서 그 저는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상당히 유명한 뭐 아나운서 분인데요. 그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 없이 일만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왜 생각하고 일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생각을 해야지 나를 뛰어넘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거지 각자의 개성이 나오는 거지 일만 하면 본인의 발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포기를 지금 현 상황에서는 포기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대학교나 아니면 학원이나 나오면 그동안에 그 투자한 시간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와서 보면
좀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3D 업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서 있는 시간이 많아요.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죠. 지금은 뭐 작업 시간이 노동법이 강화돼서 상당히 짧지만 그러나 현 젊은 시대에는 그것도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 있는 시간이 많아서 발바닥이나 종아리 같은 데가 엄청 땡겨요. 그래서 최고 면접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면 전부 다 열심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가장 많이 포기하는 게 3일에서 일주일 안에 가장 많이 포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면접 볼 때 항상 그걸 아니까 한 3개월은 참아봐라. 그러면 몸이 어느 정도 적응이 돼요. 그러면 포기가 점점 적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적성을 찾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약간 육체적으로 되게 힘든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 해주셨는데 좀 정신적으로도 좀 힘든 시간이 있으셨을까요? 정신적으로도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운 거나 학원에서 배운 거나 차이는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학교는 학생들한테 잘못해도 그렇게 끄집지는 않잖아요. 근데 현장에 오면 그게 실수를 하면 손님이 맛이 없다고 그러거나 그 문제가 금방 발생을 하니까 좀 지적을 하거나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 근래 와서는 보면 그 제가라는 게 여기 뭐 하신 분은 있으려나 모르지만 보통 9가지, 10가지 평균적으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99% 무지개 프로테즈로 높죠. 99% 맨날 성공률이라면 그럼 빵은 맨날 100% 해야 돼요. 그게 좀 힘들죠. 왜냐하면 99%면 하루에 한두 가지는 맨날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을 빼먹거나 설탕을 빼먹거나 이스트를 빼먹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빵이라는 자체에는 밀가루는 보통 다른 제품들은 반죽을 해서 냉장고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수제비나 칼국수나 손님 오면 만들지만 빵은 보통 아무리 빨리 해야 3시간 반 이렇게 4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실수를 하면 재료도 문제지만 시간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한 번에 실수를 하면 그러니까 4시간이란 게 허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손님들이 먹어봤을 때 돈 주고 사 먹는 손님들이 맛있는 될 수 똑같은 값어치면 돈 있는 좀 맛있는 빵을 사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잔소리나 그런 쪽에 하면 정신적으로도 아무래도 엄청난 그 배우는 사람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네.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도. 예. 제빵이라는 분야가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아무래도 좀 다른 직업에 비해서 고객들을 직접 상대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계시지만 오히려 좀 만족스러워하시는 고객분들을 보면 보람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 손님 중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분도 있고 그와 반면에 또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럼 예를 들자면 그 유학생이 우리 집에 한 분이 있었는데요. 아니 한 분이 아니라 유학생이 그 동네 사는 분이 있었는데 그 방학 끝나고 미국으로 갈 때 우리 집에 쿠키 세트를 가지고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교수는 미국인인데 쿠키를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고 일부러 한국에 일부러 나온 건 아니고 한국에 나왔을 때 우리 집에 일부러 찾아오신다고 그 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딘데 어떻게 가는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 하고 직접 와서 사갔을 때 그런 비슷한 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럴 때 가장 또 이렇게 보람도 느끼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그 동네에 이렇게 명장이 빵집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럴 때는 뭐 상당히 조금 또 즐거운 마음이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예, 그쪽에는 상당히 뿌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먼 데서 오신 분들이 항상 얘기할 때 일부러 찾아왔다 그런 분들이 많을 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뿌듯한 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 제과 분야에 종사하시면서 선생님께 가장 큰 영향을 주신 스승님이 계셨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제과에 통해서는 제과 명량 이름은 박찬의 명량님인데요. 그분을 제가 이제 명보제과에는 먼저 들어가 있었고 그분이 나중에 오셨는데 그 당시에 그분도 이렇게 상당한 그 영화배우 신원균 씨한테 그 상당한 대우를 받고
이렇게 스카우트 돼서 오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죠, 저는. 근데 제 기술에 눈을 뜨게 된 동기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장미꽃도 조금 전에 이제 한 그 김춘복 선생님이 아주 꽃도 이렇게 보면 이쁜 꽃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냥 가장 짜기 어려운 꽃을 짰는데 거기서 제자생이 무지하게 많았는데 그 김춘복 선생님의 꽃을 보고 이렇게 보고 일주일 만에 짠 사람이 박찬희 명령님이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김춘복 선생님은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코와 김춘복 가자점이 있을 때 김춘복 가자점 한 20, 30개 되는 중에 가장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박찬희 명량님 소개로 제가 그 누코와 김춘복 가자점에 한 6년 6개월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강남 고속터미널에 그 누코와 백화점이 상당히 잘 될 때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최고 잘 나갈 때 그때 이제 김 선생님 보시고 아 너무 진짜 잘 만들었다 칭찬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후로는 김 선생님하고 자주 만나게 되죠. 너무 칭찬을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하는 물건을 보고 제가 이제 기술에 눈을 뜨고 제가 오늘날까지 있게 된 동기는 그때의 기초를 너무 잘 배웠어요. 배운 것도 있지만 제 스스로 항상 먼저 찾아가서 항상 물어보는 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는 오늘날에 있게 된 가장 큰 스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좋은 스승님을 만나신 것도 선생님의 복이 아닐까 싶어요. 예, 지금 생각해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 주위 여건에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잘 몰랐으니까요. 그 얼마 안 하고 그 빵을 시작하고 얼마 안 하고 만났으니까 상당히 운이. 그 명고제가 들어갔는데 들어오시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들어와서 들어오셔가지고 만난 거니까요. 상당히 뭐 운이 좋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좋은 스승님을 만나셨던 것처럼 이제 선생님도 이제 좋은 후배들을 기르셨으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이 제과제빵 분야 진로를 정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과정으로 좀 진로를 선택을 하면 좋을지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무 빨리 포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동안에 투자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계통에 제가 가장 또 면접 볼 때나 아니면 가끔 강의를 가서 하는 얘기가 모든 계통의 1인자들은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따라간다 아까도 생각하라는 얘기도 좀 나온 적이 있지만 그 사람을 그 롤매들의 롤 모델이 있으면 그 사람을 쫓아가면 잘해야 2등밖에 못하거든요. 그 사람을 절대 뛰어넘지는 못하거든요. 그건 항상 생각 일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박찬희 명량님을 그 배우지만 제가 개발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거를 뛰어넘은 게. 그러니까 명량을 딸 때 그런 게 엄청난 제가 그 기록으로 남긴 거 뭐 그 소개했던 게 이제 그 점수를 많이 받았지만 그거를 뛰어넘으려면 계속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선배들이 가르쳐 준 거 맨날 맹목적으로 하면 잘해야 2인자밖에 안 되죠. 절대 뛰어넘을 수 없죠. 그래서 그 모든 계통의 1인자는 지금 대우를 받거든요. 저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누코와 김춘복 가자점, 누코와 백화점 안에 김춘복 가자점 있을 때 1년에 스카우트 제의를 10명 이상 받았어요. 최소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서도 상당히 생각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스카우트 제의를 많이 뵀다 보니까 보통 와서 오면은 우리는 베이커리는 큰 프랜차이즈 말고는 개인 베이커리가 그 당시만 해도 개인 베이커리가 큰 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프랜차이즈에 많이 눌렸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제가 23년 전에 그러니까 25, 6년 전만 해도 윈도 베이커리가 상당히 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카우트 얘기가 오면 저는 그 물어봅니다. 먼저 어떻게 대우를 해줄 거냐.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월급을 얼마 받냐고 그러면 저는 두 번 다시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1, 20만 원이 적은 건 아니죠. 7, 8년 전까지 해서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하는 게 더 상담을 안 해요.
그렇지만 제가 나중에 우리나라 최고 대우를 받고 그 누카오 백화점에서 어디로 갔냐면 그 구라파 서울대 입구역 앞에 구라파 가자점이라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 당시 제가 연봉 6,500만 원 급으로 갑니다. 23년 전에. 우리 계통 통틀어도 우리나라 통틀어도 그때 당시에 최상위 클래스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항상 어떤 그 계통이든지 1인자가 되면 분명히 그 사람을 들고 가려는 곳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황이 변해서 제가 뭐 한 10년 전까지 월급을 생각하지 말고 기술자는 먼저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최저임금제도 법적으로도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은 좋겠어요. 옛날에는 우리 배울 때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3,000원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래됐지만 지금은 거기에 비해서는 여건이나 무지개 여건이 좋아졌죠. 그래서 본인들이 하려고만 하는 열정만 있으면 모든 계통의 1인자들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리고 어떤 1인자들이 TV나 아니면 운동선수들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 그동안에 엄청난 남들보다 노력을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면 이왕 시작한 거, 들어온 거, 어떤 계통에 가도 마찬가지니까 열심히 하루 해도 똑같고 땡땡이 까도 하루 가는 건 똑같은데 그것이 1년 아니면 2년만 지나가면 바로 옆에 동기생들하고 섰을 때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종종 하는 편입니다. 저는. 네. 좋은 후배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분야에 계속해서 진로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그 친구들에게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저는 한번 시작을 했으면 중간에 포기를 하지 말고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하면 최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열정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포기를 하지 마시고. 네, 오늘 유익한 이야기 들려주신 함성훈 명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한 분야의 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습과 기술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와 고민을 통해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젊음과 열정을 불태울 여러분 자신만의 분야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청산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 뉴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